자, 그 아시다시피 하고 가면은 한 8시간 자, 가면서 쉬고 조금 어쩌고 하면 9시간, 10시간 잡아야 돼요. 이게 하루 잡아야 해요. 아들이 긴 여정을 떠난 동안 어머니는 어느새 큰아들 방에 들어와 있다. 평소엔 꼼짝도 못하게 잔소리를 하는 통에 청소 한번 마음껏 해주지 못했다. 홀로 된 어미 모시느라 고생하는 아들. 어머니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한다. 좋아. 든든해. 그냥 마음으로. 마음이. 큰아들을 위한 어미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. 어느새 해가 지고 항만 씨는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다. 한 9시간 좀 넘게 걸렸구만. 저가 우리 집,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. 인생의 반을 고향집에서 보냈다면 또 인생의 반은 이 강릉집에서 보냈다. 나왔어. 웰컴. 아유, 웰컴. 투 마이 홈. 이제 뭐 이상 없었어? 예. 잘 있냐? 잘 있었어? 예, 있어. 아, 그래. 밥 먹고. 예. 효자 항만 씨, 강릉에서도 어머니 생각이 먼저다. 어머니요? 어머니? 강릉 큰아들? 아, 내가 아들인데 왜 가기는? 강릉! 괜찮으시냐고, 어머니. 괜찮아요? 그 가스불이랑 냉장고, 냉동실 물이랑 잘 조심하고. 감기? 어머니 좀 심해요, 감기는. 예.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고, 식사하셨어요? 그래요, 잘 계셔. 예, 끊을게. 아이고, 끊어버렸네. 안 들린 게, 어머니 말만 하고 싶으면 또 끊어버리. 아이고, 여기 보다 삼계 가서 생활한 거 있어, 편해. 여기 뭐 남이 본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게 좀 낫던 것 같다고. 뭐 불편해.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대충 씻고 삼기가 된다. 무시할 수 없는 9년의 공백. 남편도 그렇겠지만 아내 또한 이런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터. 남편이 방문하는 날이면 아내도 손님이 온 것 같은 기분이다. 많지. 아이, 아무래도 그렇지. 집사람이 또 음식 솜씨가 있는 그런 주부인데 나하고 같으면 어떡해. 한 가지 찬이라도 더 내고 싶은 게 아내 마음. 수북히 담은 밥에 아내의 애정도 듬뿍 담았다. 이제 제법 주부 흉내를 내는 남편이지만 어디 그 역할이 쉬우랴. 아내는 정성을 다해 상을 차린다. 부부가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한 후 아내는 후회한 적도 있었다. 저는 처음에는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왜냐? 첫째로 여러 집 사르니까 어디가 고장났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8시간 걸려가지고 오시려면 힘들잖아요. 일정을 또 맞춰가지고 이래 오시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. 22살의 어린 나이, 6살 많은 남편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경자 씨. 신혼 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강원도 발령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.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강해져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집사람이 어쨌든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마음을 놓고 또 밑에 내려가 고향에 내려가 있고 그러지. 근데 나는 항상 다
당신 걱정이야. 우리 집에서 제일 기둥이야, 기둥.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1등인 부부. 밥 쓰세요. 아, 당신이 훨씬 맛있네. 오랜만에 만난 부부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. 다음 날 아침 일찍 집 건물의 공사 현장에 나온 항만 씨. 정화조 그 이은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다시 그 공사하는 거지.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땅 속에 물이 차고 집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. 아내가 그를 급히 호출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. 공사를 마친 후 또다시 점검에 들어간 남편. 이번엔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이다. 잘 나오고. 이것도 괜찮네. 야, 이걸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네. 이걸 왜 점검하냐면. 아내는 27년간 같은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. 어렵게 시작한 일이라 그런지 놓기도 쉽지 않다. 오늘은 27년 미용실 경력의 그녀가 특별 손님을 맞았다. 아이고, 이거다. 까탈스러운 손님의 머리도 마음에 딱 들게 해주는 베테랑 아내 덕분에 남편은 미용실만은 이곳을 고집한다. 칭찬은 아내도 춤추게 한다. 남편을 위한 두피 마사지는 오늘의 서비스다. 무슨 출발하시는 거예요? 네, 내려가야지.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. 아, 항상 딴 데는 여름은 이보다 빨리 출발해요. 오늘인 게 그렇지. 이틀째 잤으면 됐다. 이틀째 잤으면 됐다. 아내는 이틀 만에 떠나는 남편에게 아쉬워하는데. 섭섭하지요. 섭섭하지요.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지요. 살았으면 좋겠는데. 생활이 그러니까. 생활이 그러니까. 저가 할 도리를 못하니까 할 수 없지요. 천천히 조심하시오. I love you. I love you.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삶에 이력이 날 때도 됐건만 왜 헤어짐은 면역이 되지 않는지. 언제 온다는 것은 모르고요. 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주일 후에도 오셔야 되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. 서운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. 갈 때는 좀 허전한 면도 있지. 그것도 섭섭하기도 하고. 또다시 9시간을 달려야 하는 긴 여정. 쉬엄쉬엄 가고도 싶지만 임실에서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면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.